그럴까요? 그게요, 인간에게는요,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그런 어떤 타고난 그런 목표가 있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내가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해결할 대상을 찾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부모와 비슷한 모습을 가졌거나 네. 어떤 자기와 어떤 비슷하게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치유를 하려고 하는데 네. 네. 문제는 전문가가 아니고 자기 마음을 잘 모르니까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문제가 좀 되게 이제 많죠.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회피형 애착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무덤덤하게 나오잖아요. 네. 저항형 애착의 여자는 그걸 보면서 사람이 되게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엄마는 막 이랬다 저랬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막 변덕이 죽을 듯해서 힘들었는데 저 남자는 약간 시크해 보이면서 되게 침착해 보이니까 저 사람이 어떤 나에 대한 어떤 애정을 안정적으로 나한테 주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런 상처를 극복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랑을 해요. 그러면 네. 로맨틱한 사랑 기간에는 콩깍지가 껴가 잘 안 보여요. 사실 회피형 애착은 가까이 다가가는 거를 되게 좀 싫어하긴 하지만 연애할 때는 자기는 멜로 영화 정말 싫지만 그래도 앉아있어 주거든요. 그렇죠. 약간의 부정적이고 무심한 모습을 보여도 콩깍지가 낄 때는 그게 그렇게 심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로맨틱한 사랑이 끝나고 나서 보통 한 1년 정도, 6개월 지나게 되면은 그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